네, 경기도 광명갑 임호경 의원입니다. 오전 질의는 표한수 언론진흥재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그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각 나라의 디지털 뉴스 환경을 조사하고 뉴스 신뢰도와 신뢰 매체 순위를 담은 디지털 뉴스 리포트를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 책이 바로 언론진흥재단에서 만들고 홍보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언론진흥재단은 2020년부터 22년까지 매년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국 뉴스 신뢰도를 보도 자료를 발표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왔습니다. 네. 네, 제가 들고 있는 이 보고서와 재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 세계의 조사 대상 46개국 중 우리나라 국민 뉴스 신뢰도는 2020년, 21년에 38위, 그리고 2022년에 40위였습니다. 또한 주요 뉴스 매체 신뢰도 결과에서 1등 매체는 2020년에 JTBC, 2021년, 22년에는 YTN이 연속으로 차지했습니다. 맞죠? 네, 네, 이 그렇습니다. 책의 내용이 다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2023년도 우리나라는 몇 위를 했을까? 어느 방송사가 1위를 했을까? 궁금해서 한번 이 책을 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2023년도 대한민국 조사 결과를 보려 했더니 아이러니하게도 한국판 보고서에 대한민국이 빠져 있어요.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겁니까? 이사장님 알고 계셨어요? 그 답변을 제가 담당 그 임원한테 제가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담당 부처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 답변을 지금 할 여기 저수 있는 출석해 있습니다. 예. 네,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서 원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PT에 나옵니다. 우리나라 국민 뉴스 신뢰도가 한국의 주요 뉴스 매체 신뢰도는 윤 정부가 가장 핍박을 준 MBC가 58%로 1위에 버젓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보도 이후 보복 수사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MBC 기자 압수수색 등등 그렇게 괴롭히고 못 살게 하더니 MBC가 1위에 선정된 것이 국민께 알려지는 게 싫었던 거겠죠?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보고서에서 아예 한국 부분은 통째로 빼버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MBC가 1위 된게 기분 나빴고, 그리고 정부에서 한 행동이 있는데, MBC가 1위라는 걸 알려지게 되면 창피하겠죠? 그래서 아예 통째로 빼버린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청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연구 용역 결과를 의도적으로 비공개한 것이 논란이 되었는데, 문체위에서도 정보를 고의 누락시켜 허위 보고서를 만들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담당 부처 누가 나와 있어요? 지금. 네, 미디어 담당 이사가 미디어 나와 있습니다. 담당인가요? 미디어 본부장님인가요? 남정호 네,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에 저희가 로이터 연구소에서 한국 부분을 뺀 것은 저희가 뒤늦게 제가 취임하고 나서 조사 대상의 표본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 지금 로이터에서 하는 거의 표본은 온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통계를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에서의 자료뿐만이 아니고 오프라인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자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국에 있는 로이터에서는 예산상의 문제로 해서 온라인에 있는 그 사람을 표본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온라인에서 가입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젊은 분이라든지 어떤 성별별로 한쪽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이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이번에는 제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노벨 평화상을 받던 마리아 레사라는 앉으세요. 피부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답변이 되질 않습니다. 앉으세요. 지금 그게 답변이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까? 계속해서 게재되었던 게 하루아침에 이 보고서 작성해서 다 한국을 누락시켰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의원실에서 언론진흥재단 실무진에게 확인 한번 해봤어요. 뭐라고 답변한지 아십니까? 배포 안한 특별한 이유는 없고, 특별한 이유 없대요. 자체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답변이 저한테 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으십니까? 또 언론 경향일보였나요? 거기에 답변한 것 또한 들어보니까 가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까지 연구소 원문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 예산을 써가면서 번역 보고서를 만들어 왔는데 왜 2023년도 윤석열 정부는 정보를 조작해 허위 보고서를 만들고 있어요? 왜 한국을 빼냐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가입하지 말고 올리지 말았어야죠. 지금 여기서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거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학, 통계 가장 중요시하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나라에서 통계 낼 수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이번에 네 권을 봤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이 이제 임기를 하루 남겨놓으셨는데 진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비정상적인 일들이 정상적인 일처럼 지금 이행되고 있다는 거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관련 내용을 지시한 분이 언론재단의 누구인지 아니면 문체부의 지시인지 정확히 이거를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년처럼 정상적으로 분석하시고 보도자로 배포해서 국민께 진실을 저는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네. 하루 남으셨지만 이거 게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배포하시겠습니까? 제가 후임자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에 사진은 다음 PT 띄워주세요. 위에 사진은 국정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강서 보궐선거 전날 선관위 사이버 보안 관리가 부실하다며 발표한 보도입니다. 저 보도를 바탕으로 많은 언론사들이 기사를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진흥원이 저 보도 자료가 자신들과 협의한 바가 없고 내용도 몰랐으며 선관위 점검 결과를 공개한 전례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투표 시스템의 조작 해킹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전날 인터넷진흥원의 명의를 도용해 가짜 점검 결과를 네,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정확하게 하셔서 저, 제 의원실뿐만이 아니라 문체 전원, 우리 의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문체 의원들 전체에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걸 대해서 다시 가짜뉴스인지 정확한 팩트체크해서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